경우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 경우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 경우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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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승리의 항성 승리의 기쁨을 함께 찬양해요.
유아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8월 1일 주일에는 현장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 채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가정용 헌금함에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로 그 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속히 교회에서 건강하게 만나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강지모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 속상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를 지켜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제목을 읽어볼까요? 주의를 지켜요. 한 번에 해봅니다. 주의를 지켜요. 좋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빨간 글씨를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를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을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잘했어요. 오늘 제목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친구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요. 기쁘게 찬양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또 온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드리며 한번 알아볼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보아요. 출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뚝딱뚝딱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며 성막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셨죠?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일요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들의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있는 거야.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싫어 귀찮아 난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일곱 번째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TV, 또 놀이동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었던, 교회 가기 싫었던 날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예전에 혹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어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6일 동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예수님이랑 나랑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이랑 나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요. 그러나 주일에는 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더욱 기억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할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손 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나에게 유혹과 다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다른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약속해요.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친구가 되기로 말이에요. 꼭 기억하고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